55인치 소리는 나면서 화면이 안 나오는 LED TV 내부 오스입니다. 네, 55인치 파워가 조금 더 있어 보이죠. 모델은 네, 이렇게 L03으로 되어져 있네요. 메인보드죠. 영상보드 AD보드인데요. 많이 봐오던 모델하고는 좀 다르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파트 넘버는 여기 크게 한번 좀 확대해서 볼까요? 포커스를 좀 맞추고 T.MS3393.U7021로 되어 있네요. 파트 넘버가. 네, M스타 칩을 사용했죠. 티콘보드인데요. 티콘보드는 LG 거를 사용했더라고요. 패널이 LG 패널이겠네요. Made in China. 모델은 K550 WD7. 네, 이 모델도 일단 드라이버 보드를 케이블 연결되어 있는 을 빼야 되겠죠. 네, 빼놓고 그리고 주의사항이 좀 있네요. 이쪽에 필름 케이블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약하게 램프, 전원 피스등, 스위치로 되어져 있는 선인데 작업할 때는 좀 주의를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치가 클수록 손에 닿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네, 작업하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며 차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뜯어오는 모델은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살펴보고 어디서부터 뜯을 것인지 생각하면서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LED바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상시 좀 많이 봤던 것처럼 네, 느껴지죠.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12개 여기까지 와서 이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72개의 다이오드 72개의 LED 패키지가 여기에 백라이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서 밝혀주는 일을 하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뜯어서 보니까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여기서 바운드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게 반듯하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왜 그러지 라고 한번 하면서 밑에 어쨌든 뜯어 봤습니다. 자, 네, 시트지를 들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통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55인치가 이 모델은 그러니까 세로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세로로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세로로 그렇게 해서 몇 개? 12개 쉽게 해서 12개의 바가 하나 둘 6개씩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떤 것이 어떻게 나갔는지 이제 카메라를 고정을 하고 양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위치를 켜고 네, 전원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커버를 한번 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 켜볼까요, 불을? 네, 가까운 데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전압이 나오고 저 멀리서 빛이 나오는죠. 네, 네. 다 잘 들어왔습니다. 현재 보시면 16.1V 체크되어 있는데 그럼 저쪽 좌측 끝부터 한번 볼까요? 자, 네, 소리가 나면서 전압 공급이 되죠? 16.1V. 불이 다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볼 거 없어요. 지금 카메라 위치는 이쪽 11.1V 24mA 여기만 보면 돼요. 불이 다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어차피 개수가 똑같지 6개씩이니까 자, 두 번째 발을 측정을 해봅니다. 자, 소리가 났죠? 16.1V, 24mA. 이렇게. 16.1V. 이상. 네, 카메라 가까이 다가오겠네요. 뭐, 붙어요.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테스트 과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쉽게 진도를 맞춰나갈 수가 있죠. 더군다나,
불이 다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숫자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다마 하나, 쉽게 해서 LED 칩한 개다. 몇 볼트짜리가 불이 어떻게 켜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불이 다 안 들어오는지 이렇게 눈으로 봐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정확한 수치를 해서 더 통계치 같은 그런 수치를 내주는데 불이 다 들어온가 안 들어온가? 물론 이제 그때는 불이 깜빡깜빡 또 밝기 그런 걸쓸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24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이거. 이게 미리 암페어니까 거기 허용 전력량 계산하듯이 해주는 거라서 이게. 거의 다잘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 또 끝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16.1V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불이 다잘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 이거는 지금 현재 보시면 맨 끝에 것이 고장이 났네요. 여기 맨 끝에 것. 그러니까 이 바가 쭉 세로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깝게 좀 갖다 놓고 한번 봐보시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띠띠하면서 잘 왔어요. 불이 잘 켜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16.1V 24mA. 그런데 이 끝에 거. 이 끝에 거는 한번 재볼게요. 안 켜져요. 이제 켜진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어떤 것에 문제가 있었냐. 이런 경우 그대로 나가면 또 재볼처럼 똑같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몇번 테스트를 해본 상태에서 보니까 여는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어느 다마가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발광 다이오드, 어떤 칩 하나가 지금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끊어질 동안 진행형이다. 네, 고장, 현재, 발생을 되어져 있는데, 나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동작이 되고 안 되고. 어쨌든, 불량은 맨 끝에 바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안 됐던 겁니다. 그러면, 다 되니까, 정상적이네, 라고 이때 포장을 하게 되면, 또 뜯어야 되거든요. 아까, 이 LED 바가 고장인지, LED 드라이버가 고장인지 테스트는 잠깐 했습니다. 동영상은 찍혀지지 않았는데 좀 이따가 기억이 나면 한번 하기로 하고 그 테스트 과정에 대해서. 물론 그 전에 동영상 찍을 때도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죠. 찍어보고. 자, 또안 들어오죠? 네, 그런다니까요, 이게. 뭐, 카메라 내놔 붙여주고, 다른 거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하고 있었는데,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이거는 바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안 들어오니까, 이 자체가 불량인 것이죠. 한번 들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스릴 맞추고 켜봅니다. 화면이 나와주면 되겠죠. 증상은 소리는 나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증상이었기 때문에. 네. 잘 나오네요. 네, 그렇죠.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는데. 네, 잘 나오네요. 일단 채널 검사기에서 데이터를 넣고, 네, 화면 상태하고 음성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고 가보고 싶은 윗동네 이야기는 안녕하세요.